네, 배우 한소희 씨가 갑작스럽게 어머니의 비트 의혹에 휩싸였습니다. 기사화 되기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 먼저 글이 올라왔다고 들었는데요. 네, 지난 7월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거든요. 제목은 부부의 세계 연예인 엄마 사기라는 제목입니다. 그 내용을 보면은요,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이 부부의 세계에서 급 갑자기 뜬 여배우의 어머니랑 계를 했던 거죠. 그래서 매월 245만 원씩 냈는데 2016년 9월 이 글을 쓴 사람이 갯돈을 받을 타이밍이 됐을 때 이 여배우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고 잠수를 탔다는 주장이었어요. 그리고 서두에 이번에 부부의 세계에서 갑자기 뜬 분의 어머니께서 사기꾼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씁니다라는 대목에서 이건 한소희 씨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. 각종 매체에서 이니셜로 먼저 보도를 시작했습니다. 네. 저도 기사를 봤는데 이게 실명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부부의 세계하고 이제 뭐 한소희 씨 그리고 박해준 씨가 이렇게 함께 나온 장면이 딱 기사화돼 있으니까 이게 누구라는 게 사실 그냥 예측할 필요도 없이 바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. 예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이 여배우의 어머니가 차용증을 적어서 달달이 갚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. 그래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번호까지 바꾼 것이죠. 그래서 이 피해자분이 원금만이라도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 어머니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. 딸이 잘 나가면 한 방이다. 그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답변에서 이 여배우, 그러니까 한소희 씨가 피해자라는 게 느껴지죠. 그렇죠. 네. 근데 원래 집안에 한 방 이런 단어 쓰시는 분 계시면 좀 머리가 아파져요. 한 방을, 이게 한 방은 없는 거예요. 한 방 달하다가 진짜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. 아,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한소희 씨가 이제 날개 달고 이제 훨훨 날아야 되는 시기인데 이런 의혹이 불거져서 참 안타깝습니다. 근데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받아야 될 돈이 얼마인지도 좀 알고 싶거든요. 한소희 씨 어머니에게 받아야 하는 돈은 총 2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. 지난 4년 동안 뭐 10만 원 보낼 때도 있고 30만 원 보낼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갚아 나가서 현재는 이자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원금만 970만 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네. 또 이렇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어머니와 나는 문자를 공개를 했어요. 근데 그 함께 뭐라고 적었냐면 연락 두절. 지켜지지 않는 말뿐인 약속만 계속돼 이제 돈이고 뭐고 그 연예인 엄마가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라면서 이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. 네. 그 한소희 씨 비트는 사실 본질이 좀 다릅니다. 이제 특히나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옹호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. 보면은 왜 한소희에게 그러냐, 한소희가 그 돈을 쓰기는 했냐, 한소희 엄마를 고소하든 뭘 하든 둘이 해결해야지. 한소희가 그 돈을 왜 갚아야 하냐라고 오히려 옹호를 하고 있어요. 그러자 이제 그 비난의 화살이 이제 피해자에게 오히려 가는 거예요. 그러자 이제 피해자라고 이제 이분이 다시 글을 올립니다. 자식 키우면서 다른 사람한테 사기친 건 잘한 짓인가요? 딸에게 갚으라고 한 적 없다라면서 억울함을 토론했습니다.